산사해섬 신안, 암태도 남강산책장까지 아침 대바람부터 와야 한다고 해서 오긴 했습니다만. 아니 피디님, 시금치는 웬만한 곳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배 타고 꼭 나가야 돼요. 추운데. 그 섬에만 있어요. 시금치의 특별한 레시피. 특별한 레시피? 그럼 한번 타볼게요. 진짜 시금치가 금치가 되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섬 도초도로 출동합니다. 시금치가 좋아도 시금치 레시피가 뭐가 있겠어? 뭐 시금치로 빵을 만들겠어? 시금치로 주스를 만들겠어? 새로운 게 있나? 섬에서 만난 싱그럽고 건강한 초록빛, 바로 겨울 보약 시금치인데요. 그 대단한 변신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도초도에 네네. 시금치 레시피 특별한 레시피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그분이 좀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멀리서 찾아요. 저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도초도의 대표 손맛 이해진 씨인데요. 귀촌 8년째인 이해진 씨가 자주 찾는다는 시금치 맛. 봄이 온 것처럼 초록초록했어요. 섬초라 불리는 신안 시금치는 식감과 영양이 뛰어난 겨울 선물이죠. 근데 신안에서 어쩜 이렇게 시금치가 잘 자랄까요? 여기 섬초는 특별히 일단 땅부터 달라요. 바다를 메꿔서 만들었기 때문에 갯벌이라서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영양소가 풍부한 것을 다 머금고 자랐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양면에서는 1등이죠. 아, 근데 크기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얘는 재래종이고요. 얘는 지금 끝에 보시면 둥글둥글하잖아요. 오, 널쩍하고. 얘는, 네네. 얘는 보면 좀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얘는 훨씬 더 달고 맛있기 때문에 얘를 더 많이 선호하시죠. 어머니. 도초도 시금치. 네.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10대 슈퍼푸드인 시금치. 특히 해풍이 키운 신안 섬초는 우짜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면서 뿌리부터 잎까지 영양과 맛이 최고죠. 드디어 시금치 요리를 만날 시간. 밭에서 방금 따온 초록색 정말 싱그러운 시금치. 이 시금치로 드디어 이제 요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네. 오늘은 이 시금치로다가 시금치 피자, 시금치 빵, 시금치 주스 만들 예정인데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시금치의 맛이 있는 출발. 먼저 씻기부터 잘 씻은 시금치를 믹서로 갈아서 즙을 내는 건데요. 이 시금치 즙으로 피자 도우를 반죽하는데요. 여기에 시금치 가루를 한 번 더 넣고 맛의 밸런스를 맞추는 함초 소금을 뿌리면 도우 준비 끝! 와, 하얀색 밀가루가 이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네네네. 그런데요, 반죽하실 때 왜 이렇게 시금치 즙도 이용하시고 가루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생즙을 넣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 도우, 일반적인 도우 느낌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금치 도우에 치즈 가득 뿌리고 오븐에서 굽기 시작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초록빛 시금치 도우는 지금 치즈와 함께 맛있게 변신 중입니다. 시금치 피자의 활용 점정. 신선한 시금치와 야채를 듬뿍 올리는데요. 식용꽃으로 포인트. 시금치 피자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도초도 시금치 피자. 예쁘다 예뻐. 근데 어떻게 처음에 시금치 빵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피자를 만들고. 여기만의 정말 특산물을 이용해서 뭐냐면 잉여돼서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제가 생각해낸 게 빵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뭐 음료 주스도 만들면 활용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농사 짓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해낸 게 예. 과일과 만능 채소, 시금치가 만나면 시금치 과일 주스가 되는데요. 새콤한 과일과 기분 좋게 달달한 시금치가 어우러진 시금치 과일 주스 완성!
보기만 해도 씩씩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대표적인 건강주스, 시금치 과일 주스입니다. 뽀빠이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 시금치 맛이 난다기보다는 뭔가 과일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달콤하고 싱그러움이 그냥 입안에서 확 도는데요. 그야말로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시금치 주스 딱 갈아주면은 하루 종일 펄펄 날아다닐 것 같아요. 주스나 빵이나 피자보다 훨씬 더 아마 색다른 그런 게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따라오세요. 주스를 들고. 궁금증이 폭발했는데요. 오, 이거 뭐예요? 지금 햄폭을 그냥 살랑살랑 맞고 있는데 뭐 잘 말렸네요. 이거 시금치죠? 네, 시금치예요. 오. 도초도에서 시금치 묵나물이라고 불리는 말린 시금치인데요. 이게 또 별미라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시금치 말린 거 처음 보셨죠? 이렇게 어머 톡톡 끊어질 정도로 수분이 다 말랐어요. 이 해풍으로. 뭐든지 해풍 맞은 것은 더 약성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초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죠. 말린 시금치를 살짝 불려서 참기름, 다진 마늘 넣고 한초 소금으로 간만 맞춰 살살살살 볶으면 시금치 묵나물이 완성되는데요. 이 특별한 별미도 기대해 주세요. 저 오늘 신안에 와서 한층 더 건강하고 예뻐지겠네요. 초록초록한 시금치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시금치 요리 4대 천왕 맛있겠죠? 피자부터. 피자도 위에 그냥 그득하게 섬초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멘트를 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야,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생으로 듬뿍 올려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네요. 그러니까 피자의 느끼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딱 섬초가 확 잡아주니까 싱싱하고 너무 맛있어요. 네네. 이번에는 아까부터 진짜 궁금했어요. 시금치 묵나물. 자, 말린 시금치는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만발 시금치 묵나물 맛. 먹음직스럽게도 드시네요. 전 꿀먹는 줄 알았어요. 이 시금치가 달달한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걸 말려놓으니까 더욱더 달달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소함까지 이렇게 더해지니까 감칠맛이. 자연이 만들어낸 건강한 초록빛. 신한 도초 섬초 드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